서울 송파갑의 박종훈입니다. 지금 사흘째 이렇게 청문회를 일방적으로 야당 주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말 분노가 차올라서 주체가 안될 정도로 지금 야당의 횡포에 진짜 제지 좀 시켜주세요. 저 김우영 위원님, 네, 우리 시간 멈춰주시고요. 네. 끼어드실 거예요? 계속? 네. 나가 계세요. 나가 계세요. 예. 네. 나가 계세요. 자, 제가 지금 김우영 의원님께서 끼어들어서 제지했잖아요. 앞으로 국민의힘 쪽에도 제지하겠습니다. 예. 지금 후보자에 대해서 이틀 동안 청문회를 했는데 그냥 낙인 찍는 거 이외에는 특별히 드러난 게 없어요. 파우치 박이다. 그 파우치를 파우치로 불렀는데도 그게 대단한 문제인 것처럼 올가미를 씌워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괴롭힐 거잖아요. 그러려고 3일째 청문회에서 아주 각인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거는 북한식 인민재판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든지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청문회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닐 겁니다. 이재명 대표 어제 법인카드 관련해서 보도 나온 거 보셨죠? 박장군 후보자. 어제 KBS 한 꼭지 보도했던데 이거 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세상에 이렇게 파렴치한 정치인이 있어요? 대한민국 역사에 어떤 자치단체장이 법인카드로 1억 넘게 이렇게 쓴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어요? 근데 KBS가 한 꼭지만 보도합니까? 의원님, 그 이게 제작진의 편파적인 거예요, 이게. 이렇게 파렴치한 잡범이 야당 대표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치적 희생이라고요? 법인카드를 누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쓴 적이 있어요? 근데 후보자가 5년 동안 300만 원쓴한달 평균 5만 원쓴 법인카드 내놓으라고요? 내역을? 그런 말이 입에서 나옵니까? 잡범이 말이 나옵니까? 잡범! 잡범이에요, 잡범! 어떠냐고 파렴치한 잡범! 자, 이거 누가 세우세요. 이렇게 어떤 지자체장이 자, 그렇게 세우세요. 법인카드 씁니까?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끼어들지 마시고. 조용히 하세요. 이거는 제재 해당이 안 돼. 일단 아, 이건 하실 때 충분히 하시라고. 일단 세우고요. 세웠습니다. 한민수 의원님. 그 발언은 용납 못합니다. 한민수 의원님, 어제 저희가 김영 간사에 대해서 제가 보기엔 매우 부당한 공격이 있었고, 그 정리하는 과정에서 제가 마이크를 잡고 계실 때, 아니, 세웠어요. 끼어들지 말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한민수 의원님, 예,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작하시죠. 그래도요, 저희는 대통령 잘 못하는 거 인정도 하고요, 대통령한테 잘해야 된다고 건의도 합니다. 공개적으로도 말씀도 드리고요. 이재명 대표 지금 이렇게 할 동안 여러분들 찍소리 한번 했습니까? 예? 그러고 나서 어떻게 후보자한테 도덕성이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을 낙인 찍어가지고 사람을, 저렇게 정상적인 활동을 할수 없을 정도로 이미지를 망가뜨려가지고 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의도를 모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당당하시면 당대표한테도 말씀을 하셔야죠. 법인카드를 이렇게 쓴 사람한테 법인카드 내역을 후보자한테 내놓으라는 게 말이 됩니까? 예? 그런 말이 입에서 나와요? 김건희 여사가 만약에 이렇게 썼으면 여러분들 벌써 탄핵소추 몇 번을 했어요. 예? 한마디라도 여러분들이 당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얘기한 게 있으면 그건 내가 제가 이런 말 지금 안할 거야. 합니다. 이미 찾아놨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자격이 없어요. 안 돼요. 질문하세요. 그러고요, 제가 2천만 원쓴거 허위 사실이라고 얘기했었는데 허위 사실 맞아요. 허위 사실입니다. 1억 썼어요, 1억. 2천만 원이 아니라 법인카드로 어떻게 1억을 씁니까? 내가 세상에 알아서 할게. 어떤 사람이 그렇게 써요? 박장범 후보, 네. 사장이 되시면 민주당의 이런 위선과 내로남불 충실하게 보도해 주십시오. 네, 뭐 국민들이 제작진들이 제대로 알아야 되잖아요. 한 꼭지가 뭡니까? 이거요. 별걸 다 썼어요. 음식값. 야, 진짜 창피해서 읽을 수가 없어요. 세탁비. 과일값도 1000만 원 넘게 쓰고 무슨 과일로 배를 채웁니까? 이런 걸 어떻게 한 꼭지만 보도를 해요? 그리고 이게 그냥 나온 얘기입니까? 객관적인 증거가 이미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조명현 씨가 카카오톡에 있었던 대화 다 공개했잖아요. 그러면 이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다 입증이 된 얘기인데 그걸 어떻게 한 꼭지만 보도를 합니까? KBS 잘못한 거예요. 충실하게 보도하실 거죠? 네, 제작진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관용차까지 썼어요. 그것도 짐 옆에다가 주차장에다 등록을 해놓고.
사모님 팀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기사에서 봤습니다. 어떤 지자체장이 이렇게 한 적 있는 거 보신 적 있어요? 다 이재명 대표 지키려고 지금 민주당이 이런 청문회를 사흘씩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기죽지 마시고요. 당당하게 답변하시고요. 야당 의원들이 아무리 파우치 박이니 뭐니 프레임을 씌우려고 해도 그 당당하게 대응하십시오. 그래야지 그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뭐 최민희 위원장께서 사람을 죽이겠다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진짜 독재 시대에도 없던 말이에요. 그리고 사과한 것도 아니고요. 말이 좀 세다? 사람을 죽이겠다고 해놓고 말이 좀 세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KBS 이거 어떻게 보도했어요? 과방위 망신 다 시켜놨어요. 이걸로, 이 말로. 과방위의 품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사람을 죽이겠다니요. 이게 우리가 지금 미얀마에 삽니까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보도 여부는 보도본부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입장을 밝힐 처지가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청문회 자리니까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충실하게 보도해 주세요. 이런 것도 언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정치인 입에서 언제 이런 말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말이 좀 셌다? 이 해명이 말이 됩니까? 무릎 꿇고 사과해도 모자랄 말이에요. 이런 말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민주당의 위선과 내로남불 충실하게 보도해 주십시오. 약속하십니까? 네, 보도 여부는 취재 실무진 그리고 제 책임자들이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결정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셨다고 보고요. 자신 있게 앞으로 사장 되시면 KBS 개혁 그리고 KBS 통합 그리고 불편 부당하게 보도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국회법 제102조 의제외 발언 금지에 따라 제가 의제외 발언은 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박정훈 위원은 국회법 102조를 어겼으므로 국회법 145조에 따라 1차 경고합니다. 여기는 박장범 후보자 청문회장이지 여당이 김건희 방탄을 위하여 윤석열 방탄을 위하여 야당 의원의 질의를 폄훼하고 야당 의원 전체를 매도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야당 의원 또한 똑같습니다. 박장범 청문회에 집중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후에 모두에게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102조에 따라 박장범 후보자를 청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 만약에 그게 지켜지지 않으면 1차 경고 145조에 따라 드렸고요. 이 이후에 똑같은 북한식 인민재판 운운하고 말도 안 되는 선전선동을 하실 때에는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민수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가 있었습니다. 예, 그 자료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억하시죠? 그 대담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주고받은 내용, 형식은 이메일이든 뭐 메시지든 카톡이든 예. 네, 실무적으로 협의한 내용.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제작 과정에서 네. 실무적으로 오간 내용이 밝혀진 외부로 나간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제작 자율성을 침해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공해 드릴 수 없습니다. 일단 실무적으로 용산 쪽과 협의는 했다는 얘기네요.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협의를 해야 돼요. 예, 협의는 했다는 얘기네요. 예, 그냥 짧게 답하시면 되는데요. 별 의도 없이 물어본 거예요. 실무적 협의는 했다. 네. 예, 그런데 그 협의 내용은 줄 수 없다. 예, 한민수 의원님 1분 드리겠습니다. 아니, 협의를 했으면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무엇을 협의했다가 진짜 무슨 뭐 내부 기밀 같으면 그건 안 주더라도 몇 월 며칠 날 무슨 안건으로 논의를 했다. 지금 협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걸 공개를 못하죠? 그게 왜 기밀이 됩니까? 그게 무슨 내부 자료가 됩니까? 아니, 어느 방송사하고 어느 역대 대통령하고 논의 당연히 되잖아요. 그리고 1차 사전협의도 갔다 왔다면서요. 답사도. 그 날짜하고 누가 누구 어느 쪽과 KBS 측에서는 어느 파트에서 대통령 비서실에서는 어디서 문자로 아니면 통화로 아니면 인편으로 주고받은 그 목록을 내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내기 싫으면. 사람 이름 가려도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바로 제작 자율성을 지키는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왜 제작 자율성입니까? 취재진이 취재원과 접촉하고 어떤 방식으로 만나고 아니 대통령 잠깐 답변하지 마세요. 아니
대통령 특별 대담을 하는데 그게 자율성이 침해되는 겁니까? 국민의 알 권리고 어떻게든 지금 음주점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파우치밥이 아니, 나왔는지 그걸 밝힐 수 있어야죠. 왠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그런 대담이 나왔는데 대통령한테 판 깔아주는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왔다고 의문에 숫자 있는 거 아니에요? 본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그거 밝혀야죠. 뭐가 떳떳하지 못해서 그 자리를 못 내놓습니까? 위원장님 이 자료는 아 예 잠깐만요. 같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가 생각하는 제작 자율성의 범위가 무한대 같아요. 그리고 그 제작 자율성이라는 말이 이 자리에서 자료 제출을 안 하거나 답변을 거부하는 전가의 보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내용 빼고 지금 한민수 위원님 내용은 안 받아도 좋다는 거죠? 목록. 무엇 때문에 그 일지조차 못 내는 건가요? 협조 일지조차 못 내는 이유는 뭔가요? 대통령과의 대담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요. 그 어떤 취재원과의 것도 밖으로 나가는 방송과 리포트, 기자로 기사로 평가를 받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제작 과정에서 취재원이나 실무자가 상대를 접촉한 과정을 제공하게 공개하게 된다면 앞으로 KBS 기자나 KBS PD가 취재나 제작을 할 때 자기가 접촉하는 내용 그 모든 게 밖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자율적으로 독립적으로 제작을 후보자, 할 수 있겠습니까? 후보자, KBS 기자가 일상적으로 취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협조 일지를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과의 대담은 앞으로 KBS에 다시 없을 거예요. 네, 다시 없을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90%인데 그걸 왜 일반화시키세요? 우리가 아무리 이 자리에서 국어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발언이 오가지만 지금 그 말이 말이 됩니까? 그건 무차별한 일반화의 오류고요. 무분별한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지금 대담한 게 몇 번인가요? 예, 얼마 안 돼요. 조선일보랑 했던가요? 네, 몇 번 안 돼요. 기억 속에 찍어서 해요. 네, 그런데 그 과거에 대하여 얼마나 성실하게 준비했는지 어떤 협조가 오갔는지 그걸 보겠다는데 그게 무슨 앞으로 있을 취재 자율성을 거기다 연결합니까? 그렇게 논리적 오류를 범하면 매우 곤란하죠. 1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예. 한민수입니다. 그 첫날부터 계속 이걸 요구했던 이유는 일단 이렇게 중요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도 2년 계속 빠뜨리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의혹들이 불거지는데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1년 6개월 만에 녹화 대담이라는 형식이지만 국민들은 기다렸던 겁니다. 이 중요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KBS가 주도했다. KBS가 모든 기획부터 모든 걸 주도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박장문 후보 측에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KBS 측에서 했고 그다음 각 부서에서 질문도 취합했고 그런데 그런 과정들 말은 있는데 전혀 문서나 이런 거 증명된 게 없어요. 주도를 했다면 KBS 측에서 어떤 식으로 주도하기 위해서 녹화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기로 했다고 연락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구체적 내용을 빼더라도 일지라도 달라는 거예요. 어느 측하고 접촉했는지. 그게 어떻게 자율성을 침해합니까? 또 궤변하지 마시고 이거 내놓으세요. 안 주면 분명한 불투명한 뭐가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저 꼭 받고 싶습니다. 저도. 그리고 이것을 제출하는 것이 박장범 후보자나 KBS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뢰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국회가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장은 더 힘이 없습니다.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당해도 진행을 위해 참고 있잖아요. 한민수 의원님과 마음이 저도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후보자에게 후보자가 이런 자료를 안 내면 아 거꾸로구나. 이건 김건희 라인이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파우치도 김건희 씨가 직접 만들어줬구나. 이런 의심이 생길 일이거든요. 그래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의논해 보시죠. 그냥 김건희 라인에 전화해 보세요. 내도 되겠나.
이건 이 정도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낼 이유가 없어요. 이상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